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2월 4일 대림 제2주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찢겨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누구나 사람을 대하는 각자의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온당하지 않은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우리는 때때로 나와 동일한 인간으로 상대방을 대하기보다 나에게 쓸모있는 인간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듯합니다. 이것은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지적했듯이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나, 너의 관계가 아닌 나, 그것의 관계로 왜곡되고 도구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권 감수성이란 그도 나와 같은 고유한 역사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존재임을 늘 자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웃 어른들은 예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상적 언어로 말해왔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행동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던 방식, 그 마음을 헤아리고 묵상하여 체화시킨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권 감수성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서울 대교구 남창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